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 주식들. 지난번에도 셀트리온도요, 저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능별로 없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바닥권에서 움직임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 굳이 흔들릴 필요 없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막 겁이 나서,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막 그렇게 하신 분들. 저는 당연히 팔았죠. 팔고 오늘 다시 샀죠. 네. 여기서 팔고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포트 구성 있죠. 저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큰 수익을 남겼고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남겼고 다시 공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아? 매도. 다시 또 흐름 살아나네? 매수. 또 흐름이 깨져? 매도. 몇 번의 경우에 의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한 번의 긴 흐름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시사점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건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자, 오늘 제가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관련된 주식과 제약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게임즈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는 각각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임즈 전반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 경계 심리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좀두 종목은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는 보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내가 질문 한번 또 한번 해볼까? 질문을 내야 이제 그걸 공략을 하시더라고.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느낌을 한번 잡아야겠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면, 아니, 주가는 움직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가 외국인 기관들 다 양매수가 들어와요. 양매수가 들어온다고? 잘 들으십시오. 네, 게임주에 공략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와요.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카카오 게임즈예요.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 펄어비스. 그 펄어비스도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와요. 양매수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자,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그러니까 공략하는 게더 좋을까요? 이런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 좋을까요가 아니라 사실 어느 게더뭐 수익이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과연 공략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두 종목 다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펄어비스 살까요? 카카오 게임즈 살까요? 한번 생각해서 본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본인 입장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예. 예,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늘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반반 치킨. 둘다 사겠다. 네, 둘다 사겠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크크는 없어요. 크크 없어요. 네, 크크 없어요. 네. 두 개를 다 사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시고, 둘 다요. 다둘 다네. 애매해서 반반이죠. 네, 애매한 반반이죠. 그죠? 네, 애매한 반반이다. 예, 설명드릴게요. 네, 자, 펄어비스는요. 지금 그 제가 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분기 실적이 펄어비스는 그림을 그리면은
1분기가 131억, 131억, 그리고 2분기 211억, 그리고 3분기 239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아니라 증가되는 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펄어비스에 대해서 시장의 관점이 판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좋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펄어비스는 순차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지금 8만 원이잖아요? 1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펄어비스가 만약에 요번에 눌러주는 기회가 있다면은, 바로 공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눌러줬을 때는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 좀 수급은 되게 좋은데요. 2분기가 살짝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56억을 했다면은 116억 정도로 요번에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올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걸로 현재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딘 한국 이틀 만에 구글 매출 순위 5위,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당장에 확보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 362억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딘 얘기 나오잖아요. 오딘 얘기. 엄청 의미가 있다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중장기적 투자자인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초코병 정도. 우리는 여기서는 초코병을 초코병이랍니다. 초코병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지켜보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은, 저는 두 번째 공략을 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주에 공략을 한다. 근데 각 부장이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를 얘기해. 그러면 반반 사는 1차 매수를 하는데, 그래서 1차 매수에 내가 뭐 1000만 원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 사놓으시고, 나는 게임주에 투자했다 생각한 거예요. ETF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또한 군데 또 몰입해서 한쪽은 가는데 한쪽은 못 가면은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응? 아시겠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예를 들어서 ST팜 먼저 가요, 나 가요 이래가지고 수익 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녹십자는 아직 안 가고 있어요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안갈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녹십자 하나, ST팜 하나,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하나. 이렇게 나는 그냥 요때였어요. 1, 2, 3, 4. 요때 잘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잘 모르겠어 이러면 쭉쭉쭉 이렇게 새 토막을 사놓고 그 다음에 강한 쪽으로도 베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ST팜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ST팜하고 그리고 한미약품하고 녹십자를 했더니 생각 외로 한미약품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간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K 메신저 RNA 투자 하듯이 게임주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게임주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뭐 컴투스 말씀하셨는데 컴투스는 언급이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시장의 핫 이슈에서 컴투스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컴투스를 얘기하진 않아요.
예.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핵심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네, 그래서 검토수는 또 별개로 보셔야 되겠죠. 어쨌건 게임주는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립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네, 자, 어쨌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임수의 라이브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그죠? 또 말씀드렸죠. AP 위성 잘 가고 있어요. 해운주 말씀드렸습니다. HMM, KSS 해운, 대한해운, 그리고 펜오션. 자, 현대그룹에서 제가 오늘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죠.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한번 사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좀 주목을 하시고요. 흐름이 잘 대응하시면은 좋겠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아무래도 어제 또그또 기사를 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 북한 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이 콜드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콜드체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방금 내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구독자님이 아, 록십자리 SL 왜 그래? 잘 가요. 저는 담고 있거든요. 왜 이래 잘 가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콜드체인 때문에 잘 가요. 유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콜드체인 관련주 하면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데 뭐 서린바이오라든가 독십자세계라든가 태경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동아소시홀딩스 이런 종목들 관련된다고 하네요. 일신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기술이 그 지금 녹십자 랩셀이 그 물류 쪽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좀 특징주 중에서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주식은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효능이 좀 미흡하다라고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19 감마변이 효능 확인됐다. 또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또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없어.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신풍제약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막그 시간 외에 단일가 면에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능이 떨어진다며. 근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 나왔고, 특히 사람 치료 용량 대비 낮은 용량에도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입증됐다는 설명이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 최근 우려가 높았던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사측이 설명이 나왔다. 이거 뭐 말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막 여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막, 예, 그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목을 손절을 하기 싫으시면요.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큰 종목을 하세요. 바이오주라도. 근데 작은 종목들은요, 주가가 어떤 얘기가 안 좋아서 빠지잖아요? 그럼 손절을 해야 돼요. 얼마까지 빠질지를 몰라. 10,000원에서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감자, 그리고 또 액면 병합, 액면 뭐 감자하면서 액면 병합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그게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상장사가 약간 능력 없고 약간 비 부도덕한 기업이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개인 주주한테 강요를 한다고. 법인이야.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이래도 자금 더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고 전환사채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먹고 빠져나오지만 개인들 당하거든. 그래서 손절을 하기 싫으시면은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큰걸 해서 빠져 그럼 다음에 또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사주면 되지.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누군가는 또 아픈 마음이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거죠. 이런 종목.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종목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29%. 네. 참 이렇게 좀더 대중적인 종목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자,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FDA 승인 불발, 손해배상 청구 소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거절, 배급 금지 리스트에 오름, 수입업체 MTJR은 수출 계약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 긴급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선급금 수령에 대해서 천만 달러의 선급금 바람이 손해배상금을 지급 요청하는 국제, 뭐야 이거? 국제 중재 신청 들어갔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거 답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게 PCL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분 있을 텐데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단 키트 뭐 물론 이제 분자 진단, 항체 진단 이게 다르긴 해요. 근데 만약 진단 키트 투자한다면 저는 진단 키트 중에서는 뭘 선호하냐면 제가 세 가지를 선호해요. 시젠, 바디텍 매드. 그리고 수젠텍을 제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좀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차라리 사면은 진단키트에 관심이 있다면은 수익이 많이 안 날지언정. 그죠?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회사 걸 사면은 기답을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신용을 혹시나 내가 팍 까딱 이 까딱 좀 판단 미스로 해서 신용을 더 썼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볼수 있는 기라. 근데 이런 것처럼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 근데 만약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뭐 막연한 기대감이 좀 갑자기 급락 나오면 그 다음에 큰일 나는 거야. 뭐 이거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에라 모르겠다 들고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다 손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도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주식회사 곽부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이 종목보다는 트렌드 추세에 대해서 보시고 종목은 대표성 있는 것만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망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 제가 사실, 그, 이제 점심값, 이렇게 점심은 대접을 못 해드리고, 점심이라도 사 드시라고, 돈만 원 벌어보자고 아침마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 과정이 무색해버리잖아. 이렇게 갑자기 물려버리면. 그죠? 네. 자, 시젠! 아직도 마이너스. 얼마에 사셨길래 아직도 마이너스입니까? 과거에 사셨나봐요. 그죠? 근데 여기 무상증자 할 때, 어떻게 사셨길래 과거에 대응 안 하시고서 모르겠다. 저는, 여기서 한번 그때 한 팔아주고 다시 한번 사주고 들고 있는데 그죠?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11만 6천 원에 사서 엄청 손해보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제는 우리가 진단 키트라는 이게 유전 시제는 머릿속에서 진단 키트라는 그걸 머릿속에 지우는 순간부터 주가 올라가 간다고 봐요, 저는. 시젠을 손절치는 마시고요. 향후에 좀더 사시는데 시젠은 진단 키트 기업이 아니에요. 유전자 분석하는 기업이에요.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신약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전문기관이 시젠이에요. 진단키트 기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포커싱이 되면 안 되고, 시젠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진단키트 기업이라는 게 사라지고 유전자 분석하는 기관으로 재해석이 되는 순간부터 시젠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조금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견학도 갔었어요. 다 둘러봤었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예, 거기 서울의 저기 강동 쪽에 있거든요. 네. 아시겠죠? 시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우주항공 말씀드렸고, 해운 쪽 말씀드렸고, 코로나 쪽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탈원전 비판 행보 본격화에 상승했다는데,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뭐 두산중공업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싸이월드 메타버스 기대감에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는데, 정확하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 한 개를 꼽아라 하면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뭐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체라를 좀 사고 싶어요. 근데 재무제표가 엉망이야. 그래서 회사의 어떤 그 성장성 믿고 사야 되나? 무슨 성장성? 무슨 성장성 있나요? 알체레가? 성장성 있다고 얘기를 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스노우라는 그 앱도 있어서 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근데 당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돈이라고, 저의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체라를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제가 항상 생각을 하죠. 가져가 미래에 추가로 더 살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스노우 외에 스노우가 15.21%, 김정배, 황영규 이런 사람 들고 있는데 더 살 수 있을까? 그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알체라는 조금은 요즘 하도 시장에서 화두가 돼서 사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제 돈을 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채가 크진 않아요. 예. 자본 총계가 252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네. 뭐, 부채 비율이 13%, 현금 유보율이 277% 되는데,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요. 영업 돈을 전혀 못 벌어요. 못 벌고, 매출액도 15억, 33억, 46억인데, 이 재무제표의 안정성만 가지고 들어간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가총액이 얼마죠? 아, 돈을 못 버는데 4,796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알체라에 대해서 관심,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흐름도 좋고,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있는데, 저는 결론을 좀 내렸어요. 사지 않는 걸로. 그냥 안 먹고 말래요. 안 먹고 말고요. 저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공개 한번 할까요? 시간 다 됐는데 공개 한번 할까요? 저는 그냥 뭐 한번, 그죠? 자, 예, 한번 공개해라. 1번 공개하지 마라. 2번 빨리 집에 가자. 2번 네. 저는 좀 메타버스라기보다는 메타버스도 한 달이 얽혀져 있고 또 주가가 또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요. 저평가 좀 돼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좀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봐요. 공개해 주세요. 네. 네, 텍스터. 그렇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텍스터 말씀드렸죠. 기억난다 1번. 네, 안 난다 2번.
안 치셔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결국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땠어요? 안 간다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결국은 가잖아요. 덱스터. 덱스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거 오늘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말씀을 드렸어요. 덱스터에 대해서. 덱스터는 어떤 회사라고 제가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난다고. 오호이. 오호이. 이 뭐야 이거. 이상하게 떴노. 네. 네. 덱스터라는 기업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덱스터는 여기서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영화, CF, 등 뭐, 모든 영상 전반에 대해서 VFX, 지각 특수 효과에 제공을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죠? 엄청나게 이익을, 뭐, 작년엔 많이 못 벌었죠. 근데, 이 회사가요,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현금 유보율과, 그리고, 그죠? 뭐, 현금 유보율이 한 380%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은 한 23% 되니까 나쁘지 않아. 그리고 자본 총계가 572억 정도, 자본금이 572억 정도 돼요. 572억 되더라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실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봤더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 자료를 좀 볼게요. 제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2018년도에 392억. 보세요. 392억, 2019년도에 555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63억.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근데 올해 어떻게 돼요? 426억이 예상이 돼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억 정도, 마이너스 됐다가 2억 정도에서 올해 56억.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서 얼마냐면 2134억이에요. 보여줄까? 보세요. 여기 올라서 2134억이에요. 알체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알체라는 조금 더 플랫폼이라는, 요즘 스노우라는 플랫폼이 엄청 인기가 좋아요. 저도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 알체라를 투자를 해보려 했더니 제 돈을 좀 큰 돈을 실기에는 좀 재무적 데이터가 좀 잘 되면 괜찮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잘 되면 괜찮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덱스터를 기존에 이제 투자를 좀 해놨는데요. 오늘 올랐어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대단하다. 다 이거 행복드림님이 이렇게 또 적어놓으셨고 덱스터 듣긴 들었는데. 예전에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요? 연화조님께서 최근에 그 구독자가 되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눈팅을 하셨다. 요즘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전에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요?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군요. 네. 증강현실, 신과 함께. 요즘 청소년들 교육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그래요? 참 세상이 그저 빠르게 바뀌는 거. 고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주가가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져버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못 가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져버리고. 저는 끝까지 줍줍줍. 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얼마까지? 그건 추세 대응. 눈치가 아니라 좀 딱 감이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 벌써 딱 알아챘을 것 같은데. 요 위에 예전에 줄 거 놨잖아요. 예전에 설명하면서 줄 거 놨잖아요. 12,700원, 13,000원. 응?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 알차라 관심 있는데 저는 텍스트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메타버스는 당연히 네이버죠. 카카오죠. 당연히 또 큰 종목들이죠. 뭐 저기 저 뭡니까 그 저 메타버스 하면은 또 그 뭐고 그 엔터주 갑자기 생각나는 하이브죠. 하이브 메타버스 연계된 종목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어쨌건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몇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말을 많이 했나봐. 오늘 그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어요. 네, LIG 넥스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기 오늘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셀트리온 네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코스닥 쪽에서는 좀 굵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컴 MBS 메타버스 사업 가시화에 따른 성장 성부가 이런 것도 계속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한컴 MDS 한컴 MDS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조금 더 대중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온나 서울옥션. 자 서울옥션이요 국세청 전문 매각기관 선정됐다.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서울옥션이요 국세청의 전문 매각기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요 물납을 할 수 있잖아요. 와 과부장 많이 하네 물납. 그 정도는 알아야 저도. 물납. 예 서울옥션 물납 할 수 있잖아요. 물납. 그러니까 미술품이 세금으로 이렇게 물납을 하면은 그거를 서울옥션에서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기관 선정이 됐다는 것은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매출처를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성장성이 확보되는 걸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BP도 좋게 보는데 골프존 네 골프존이 카카오 VX MSGM과 특허 침해 소송 요거는 골프존은 뭐 소송 관련이니까 네 그렇게 넘기시고요. 네 지금 네 보시고 네 작은 종목들 뭐 코바이오랩 이런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냥 코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오늘 그 관련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코바이오랩을 한번 볼게요. 막연하게 그냥 좋을 거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바이오랩이 주가 위치가 어때요? 느낌이? 주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또 뭔 소리 하려고 하노? 이렇게 빨리 가자고 하는데 뭔 소리 하려고 하노?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공부하실 분은 함께 더 공부해야 되겠다. 아, 진짜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 이 중에 꼭 자신한테 맞는 거를 선정하셔야 돼요. 많다고 불명불명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권이에요. 그죠? 과매도권이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겠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니까 다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 고바이오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온 것도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바이오랩은 재무적 안정성이 있나요?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되나요? 555 555 그리고 부채 비율이 4.3% 현금 유보율이 600% 그러면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고바이오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5,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요런 것들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것들, 여기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 종목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부각이 됐다는, 그래서 매수를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KBL697 미국 FDA 이상 그죠? 임상 시험 계획 승인됐다고 나왔고, 승인됐다고 나왔대요. 임상 시험의 목적은 경도 내지 중등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방코마이신 전투여 한 후에 KBL697 투여한 후에 유효성, 안정성 평가를 한다. 관심 있으신 분도 좀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드렸고, 하나만 더. 그죠? 네. 조금 더 의미있게 상승해 준 걸 다시 한 번 더 줄여드립니다. 의미있게 상승한 거, 한컴 MDS, 마지막 정리입니다. 한컴 MDS, 그리고, 또 뭐, M게임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해서 상승했다는 거, 예, 그 관심 있으신 분만 보시고, 뭐, 덱스터, 이런 종목들, 좋습니다. 덱스터. 좀 세게 좀 올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미사이언스, 그죠?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